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되는 것 맞습니다. 구원은 내 힘이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신앙생활, 즉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삶이 거룩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군인들 중에 열이면 열 다 싫어하는 것이 있죠. 훈련입니다. 훈련은 힘이 듭니다. 했던 것 또 하고, 다 아는데 또 배워야 하고, 외워야 하고, 읽어야 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왜 훈련을 해야 합니까? 그것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훈련, 평상시에는 지루하게 여겨지지요. 이거 한다고 내 인생에 갑자기 꽃이 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로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훈련이 우리의 영을 강하게 만들고 매일 벌어지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말씀과 기도. 훈련을 잘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언제 나타납니까? 대충 시간 때우자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한 사람은 훈련소에서 같은 훈련을 받았어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매 순간순간 실전처럼 훈련에 임한 사람은 그것이 곧 실력이 됩니다. 그 실력은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이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들, 대충 시간 때우듯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쌓아야 할 훈련은 단순히 죄를 회피하는 훈련이 아니요, 우리의 영을 강하게 단련시키는 의의 훈련입니다. 기도로 무장하시고 말씀의 칼로 육신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의의 종이다 선포하시고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직장에서, 가정에서, 운전할 때,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홀로 사색에 잠긴 그 시간에도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